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준비하셨는데 화성 가면은 아디다스와 네. 절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화성에서 왔죠? 네. 자, 그 크록스의 주가를 먼저 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 수혜주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그거를 관계를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데 사실은 이 크록스가 어제도 올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주가가? 이거 무슨 세력주인가요? 저 이게 이렇게 된 정말 미국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게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그 3천에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크록스가 작은 기업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얼마 정도 나오냐면 매출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원 매출을 크록스 그거 신발 그거 있죠. 그거 하나 네. 팔아서 1조 5천억 원 매출이 나오거든요. 1년에. 근데 야, 이 주가가 이게 와, 진짜 이거를 정말 십자봉들도 사실 그냥 이거 은봉도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십자는 그거잖아요. 월봉에서 십자라는 거는 월의 시가랑 종가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네. 위아래 꼬리는 그 월의 최고가랑 저가인 것이고. 근데 십자를 그 은봉에 넣어준다고 치면은 딱 두 개 나왔는데 2020년도 4월부터 2020년도 딱 그 3월 달이 팬데믹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죠. 다 폭락했을 때. 그 바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은봉 그거 쳐주면 딱 두 개 나왔어요. 월봉에서. 그거 말고는 그냥 죄다 양봉입니다, 이게. 야,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싶은데, 크록스가 하도 뭐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얘기해서 그런데, 테슬라의 뭐, 그겁니다. 테슬라의 그 지지 않는 종목이고, 어쨌든 이런 게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고, 지금 이제 뭐 그 월드 시리즈 보니까 그 아틀랜타가 26년 만에 우승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제 다 나오고 이제 위드 코로나 된 것 같은데 거기는 네. 미국은 그 이제 미국도 그 전에는 그 홈디포에 막 그런 제품들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막 그 마당 가꾸는 뭐 모종삽이나 뭐 원예 뭐 식물 작물 키우는 그런 것들 작은 트랙터 이런 게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트랙터 끌고 있는데 그 뭐 신고 했어요. 다 이거 크록스 신발 신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편한 신발. 저는 뭐 사실 크록스 비싸서 그냥 동네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편한 신발을 신다가 나가야 되니까 아 물론 뭐 저스틴 비버가 막 밖에서 크록스 신발 신고 다니고 막 그런 거 올리긴 하는데 솔직히 막 그 야구장 가고 농구장을 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맨발로 막 크록스를 지지 끌고 가긴 그렇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는 스포츠 경기도 보러 가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크록스 같은 편한 신발을 신다가 리오프닝이 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운동화도 사고 러닝화도 사고 여성분들은 구두도 사고 그쵸? 이런 다양한 다른 슈즈들을 살 거라는 거죠. 이 논리가. 그래서 네. 지금 크록스가 빠지고 다른 게 더 가야 되는데 크록스가 더 올라버리는 지금 이 현상은 크록스의 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기댄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논리는 그래요. 크록스같이 이제 편안한 이제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다가 이게 물놀이도 편하고 집에서 놀기도 편하고 그 작물 가꿀 때도 편해요. 물 뿌리개로 노인들 분들 줄 때도 요거를 신다가 이제 다른 신발을 살 거다. 그래서 뭐를 살 거냐 그러면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이제 뭐 농구화 그렇죠? 농구화, 운동화, 러닝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지 않겠느냐? 예, 요런 그 관점이죠, 지금 네. 이제. 그런 관점이고, 지금 뭐, 나이키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미국은 그 논리가 리오픈 무슨 언택트 컨택트가 나뉘지가 않아서 다 가고 있어요, 그냥. 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화승은 아디다스랑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이클 조던 좋아하시는 분들, 넷플릭스의 그 오리지널 시리즈에 라스트 댄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이클 네. 조던 마지막 전성기를 그, 밀착 카메라로 그 당시에 미리 다 찍어놨던 그 자료를 방출한 건데 조던 관련이었죠. 예, 거기 보면 나와요. 그 마이클 조던이 농구 그 황제가 되고 있는 이제 대관식을 하는 그 이제 있잖아요. 일대기를 그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런 업체들이 이제 농구 황제로 뜨기 시작하니까 붙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디다스랑 나이키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스포츠 웨어였어요. 지금은 누가 1위죠? 지금은 나이키가 1위예요. 근데
그 라스트 댄스를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디다스가 엄청 큰 업체였고 나이키는 정말 작은 업체였어요. 그리고 마이클 조던도 아디다스 모델을 원했고 근데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커버리고 나중에 아디다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조던 운동화가 아직도 지금 그거 경매 내놓으면 엄청나게 팔리잖아요. 몇억 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그때부터 엄청 커서 지금 너무 커버렸습니다. 근데 화승은 아디다스의 절대 그 밴더인데 어느 정도냐면 아디다스 슈즈가 세 개의 9개의 이제 OEM, ODM을 줘요. 예. 우리 영업무역도 보면은 그 노스페이스 브랜드가 나가지만 영업무역이 뒤에서 어떤 OEM, ODM을 제공을 하잖아요. 영업무역의 브랜드는 숨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승은 숨어 있지만 세계 각국에 팔리는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밴더 중에 점유율 2위예요. 13% 정도로. 그러니까 네, 많이 차지하거든요.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도 잘 모르고 화승 그런 기업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디다스의 그 글로벌에 팔리는 양의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면 새삼 대담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지겠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조던 얘기를 왜 했냐면 나이키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세계 2등인 아디다스만 갖고 있는 건 좀 아쉽지 않나. 그게 만약 나이키의 밴더를 댈 수 있다면 좀 더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들이 나와서 예. 얘네도 지금 나이키의 접점을 잡았습니다. 그게 좀 성장의 모멘텀인데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2019년 5월 달에 나이키랑 언더아머를 고객사로 보유한 이 모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유니팍스. 얘를 예. 인수해서 그럼 간접적으로 나이키 모자가 나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접점을 찾았죠. 그다음에 아예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인력을 데려와 버려요. 지난해 11월에 나이키에서 근무했던 그 근무도 그냥 무슨 일용직이 아니었어요. 대런 해밀턴 부사장을 영입을 해버렸어요. 아, 네. 그래서 스포츠 의류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은 세계 1, 2위의 스포츠 슈즈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를 둘 다 벤더로 잡는, 둘 다 나이키 아디다스의 벤더가 되는, 핵심 벤더가 되는 게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아디다스는 2위 점유율을 가진 밴더고 나이키도 이제 차차 모자부터 시작해서 슈즈로 넓혀간다면 그렇죠? 또 어떤 다른 그게 되겠죠? 예를 들어 아디다스에서 약간 9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8개에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물량을 살짝 뺏어가서 점유율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나이키에서 상쇄시킬 수 있는 그게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게 그런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다. 예. 아무래도 여기도 인맥으로 결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인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나이키 부사장님의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성장성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좀 키포인트로 보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애슬레저 룩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화승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아까 크록스 얘기를 드린 거는 네. 완전히 그 차별화되는 그 변화를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크록스가 그냥 보통 슬리퍼는 아니죠. 사실은. 제가 집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이제 버린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는 또 독특한 컨셉이 있는데 예. 신발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슬리퍼이기 때문에 슬리퍼에서 이제 운동화나 뭐 이런 걸로 변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19 팬데믹에 애슬레저 룩이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효성 TNC 같은 게 갔잖아요. 레깅스나 애슬레저 룩의 소재를 만드는 효성 TNC가 날라갔단 말이에요. TK 네. 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이 시장이 컨택트로 갔을 때 주저앉을 것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 버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슬레저 룩이란 게 원래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인데 이게 일상복화가 약간 진행이 됐어요. 지금 네. 애슬레저 룩이랑 골프복이 약간 일상복화가 진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애슬레저 룩을 입고 다니는 걸 민망하다.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추운 겨울에. 어? 왜 시선을 강탈하게 만드냐. 자꾸 네. 그러는데 그게 시대적인 변화예요. 지금. 골프복도 원래 골프 칠 때만 입는 거였는데 예쁘게 나오니까 일상 속에서도 입으시는 분이 계시고 애슬레저 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이 가운데 애슬레저 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일상복화가 돼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도
평상시 홈트레이닝이나 뭐 아니면 요가하거나 필라테스하거나 할 때 입던 거를 그대로 입고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네. 아예 일상복화가 돼버린. 그러니까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렇죠. 컨택트 사회가 된다고 해서 애슬레저룩이 확 져버려서 애슬레저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애슬레저룩을 입었을 때 그럼 애슬레저룩 그러니까 보통 그냥 레깅스나 이런 거 입었는데 거기에 빨간 구두 신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면에 나겠죠. 아 사회면에 나진 않는데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겠죠. 진 신기한 사람이 생겼다. 네. 그럼 당연히 그럼 거기는 뭐가 어울리겠냐? 당연히 운동화가 어울리는 거죠. 러닝화, 조깅화, 운동화. 그러니까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러닝화, 조깅화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슬레저룩을 입었을 때 당연히 착장하는 게 다 운동화, 조깅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아디다스도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애슬레저룩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컨택트 사회로 간다고 주저앉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 신었던 운동화, 조깅화도 그 애슬레저룩의 맞춤형으로 샀던 것도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의 변화로 좋은 거예요. 그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좋은 부분이에요. 애슬레저룩이 일상복화가 되고 있다는 게 네. 이런 조깅화, 뭐 이런 쪽 운동화, 이런 러닝화 쪽을 납품하고 있는 벤더로서는 아주 좋은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상당히 유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화승의 공장이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베트남이 지금 셧다운 상황일 텐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게 뉴스가 났더라고요. 지금 그... 조금 완화되고 있죠? 네, 지금 그분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 베트남의 그 어떤 총리분이신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지금 뭐 순방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나셨더라고요, 둘이. 나이키 그 무슨 사장님인가랑 그 베트남의 담당자분이 만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나이키 그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인가 거기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나이키가 이 베트남이 너무 셧다운이 되고 지금도 사실 위드 코로나 했더니 확진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뭐 그 얘기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근데 나이키가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SNS상으로 베트남이 그렇게 너무 셧다운이 되고 힘드니까 중국으로 공장 옮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나이키의 200여 개 공장이 베트남에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베트남 그분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둘이 만나서 인터뷰한 것 중에. 그래서 베트남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성 엔터프라이즈의 공장 점유율 비중이 베트남이 53%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인데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라오스, 베트남 이런 식으로 중국 다음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경우거든요. 지금 시대거든요. 중국의 그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 개의 공장이 중국이라고 했는데 그게 제2의 중국인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도 오르니까 거기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이런 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영업무역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쪽에. 그래서 중국보다 싼 쪽으로 간다. 근데 그래서 베트남에 미리 당연히 얘네도 정착을 해 있었는데 한세실업도 그렇고 이 베트남이 셧다운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10월 달부터 베트남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금 공장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베트남 공장에서 직원들이 베트남 그 민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남부지방의 공장들이 가동이 재개가 돼서 지금 신규 주문이 이제 그동안 이제 공장이 안 돌아서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그 위 상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업체들이 주문을 넣으려고 해도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못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밀렸던 주문들을 한 번에 넣겠죠. 밀렸던 주문들을 한 번에 넣으니까 예. 공장이 더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베트남의 53%를 갖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셧다운이 완화됐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나왔었는데 이 중국의 지금 인건비 상승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그러네요. 네, 요것도 좋은 점입니다. 뭐가 좋은 점이냐면 한세실업이나 예.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처럼 미리 베트남의 거점을 마련한 업체들에게는 이제 중국에서 옮기려는 업체들보다 훨씬 한번 판수 빠른 거죠.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옮기려고 해봐요. 그 공장 짓고 옮기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한세실업과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미리 이미 베트남에서 완전 주력 공장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해요. 중국은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최근에 8%입니다. 8%.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키나 리복이나
아디다스나 다 미국 업체들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자꾸 트럼프 때부터 계속 그 된 거지만 둘이 부닥치죠. 부딪히니까 솔직히 껄끄럽잖아요. 미국 예. 업체가 굳이 저렇게 미운 짓을 하는 중국인데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우리 다 공장 다 미국에 만약에 한국 업체들한테도 그랬죠. 만약에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면 세금 혜택도 파격적으로 주고 밀어주겠다. 대신에 중국에 있는 공장 빼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됐다고 유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껄끄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들이 해외를 이전할 때 베트남을 선호해요. 지금 베트남은 미국하고 중국보다는 훨씬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선호해요. 네. 아디다스, 리복, 나이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업체들이 다 베트남 쪽으로 진출하길 원하는데 미리 베트남의 거점을 잡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 한수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유리한 고지를. 그러니까 이미 이 베트남의 53%의 공장 점유율 비중을 갖고 있는 화승 엔터프라이즈는 이런 시류의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리 베트남에 가 있으니까. 네. 물론 여기서 베트남의 인건비도 또 중국처럼 계속 상승을 한다면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에 했던 것처럼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쪽 뭐 라오스 이쪽을 넓혀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때는 이제 점유율이 53%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비중을 좀 더 분산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네. 베트남에서 생산한 게 중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원가 절감이 돼요. 예. 그럼 당연히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주문을 했을 때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보다 품질이 똑같다면 원가가 훨씬 싼 베트남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 걸 쓸 확률이 높겠죠. 벤더가 여러 개 있을 때. 네, 그렇죠.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여건이 화성에게 점점 유리하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그 크록스를 보면 사실 정말 저렇게 엄청날 네.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놀라운데 진짜 지금 일단 그 2021년 예상치가 나와 있네요. 지금 3분기에 예.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적자인가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베트남 다른 반도체 부족도 마찬가지인데 공장이 안 돌아가서 얘는 지금 베트남이 완전 셧다운. 베트남은 거의 중국식으로 하더라고요. 한 명이 어제도 그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그 디즈니랜드인가요? 디즈니랜드에서 한 명인가?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3만 명을 가둬버렸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한 명 확진자가 나오면 완전 셧다운, 거긴 우리나라 셧다운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아무리 막 무슨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거기는 철망을 쳐버리더라고, 아예 집에다가. 그러니까 셧다운이 돼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찍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4분기 때 아까 10월 달부터 공장이 재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 턴어라운드는 거의 확실한 거고. 근데 턴어라운드의 폭이 중요한데 일단 나오는 실적으로는 2020년 예상치 영업이 625억보다 작은 440억으로 찍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작게 나오는 걸로 찍혀 있어요. 만약 네. 뭐 이거를 넘어선다면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이게 증권사가 이렇게 예상해놨는데 그 허들을 뛰어넘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나오더라도 3분기에 그 셧다운된 부분을 투자자들이 감안을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덜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과도하게 빠지지 않은 걸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그 3분기에 베트남 공장 셧다운된 거를 감안을 해주고 있다. 네. 전 일단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걸 감안을 해주고 4분기랑 내년 1분기에 그 셧다운이 재개가 됐을 때 밀려났던 이연 효과들이 밀려드는 이연 주문 효과들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거예요. 2020년의 고점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3분기에 그게 과도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됐다면 완전 붕괴돼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서, 고점 위에서, 2020년도 고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세력들은 이 부분을 지키고 있다. 3분기에 실적이 저렇게 안 좋게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 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4분기, 1분기, 내년 1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적을 감안해도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을 좀 잠깐 보셨는데 한번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자,
이런 게 좋아요. 뭐냐면 예전에 있던 고점들, 그리고 고점이 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네. 그 기간은 더 길수록. 얘는 2018년도, 2018년도 초반, 2018년도 말, 그 다음에 2019년도 초반,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도 초, 계속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네. 얼마예요? 여기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 이 라인을 절대 뚫지는 못해요. 이게 한 네 번이죠? 크게 봐도 네 번이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내내 거기를 두들겼죠. 15,000원을 1년 내내 매달 두들겼어요. 매달. 그러다가 언제 뚫었냐면 2021년도 3월 달이에요. 여기 3월 달에 뚫고 올라간 이 양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은 3월 달에 들어왔던 이전에 네 개의 고점을 뚫은 장대 양봉 있잖아요. 네. 여기에 실린 이 힘은 이 힘 그리고 이게 세력이라면 이 세력의 마인드는 지금 그 고점을 눌러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15,000원, 16,000원 라인이 다 젖어 버리면 2만 원대로 갈 수가 있는 그림이죠. 네. 지금 여기서 물량이 만약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많이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내려가면서 거래량은 확 줄었어요. 지금 보면은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고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늘어요. 네. 빨갛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거래량의 색깔과 이 봉의 색깔이 똑같죠. 이게 네네.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땐 거래량이 실려야 되고 내려갈 땐 거래량이 내려가야 돼요. 그게 상승이에요. 내려갈 땐 반대죠. 내려갈 땐 내려갈 때 거래량이 말고 많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약해요. 그럼 계속 내려갈 때 강하고 올라갈 때 약하고 내려갈 때 강하고 그게 하락세예요. 지금은 상승세의 흐름이죠. 네.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면 16,000원, 17,000원 요 라인은 다 젖었다는 매물 소화가 끝났다. 그럼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거죠. 그럼 네. 아까 전에 스토리로 얘기했던 아디다스 이외에 나이키와의 벤더의 가능성. 그다음에 베트남 공장의 셧다운이 지나고 해제되고 거기서 활발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위드 코로나가 나오면서 애슬레저룩이 일상복으로 간 거에 대한 확인. 이런 스토리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여기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6,000원 정도 즈음에서 사서 2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 전략. 네. 예,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정도에 사서 2만 원 정도에 바라보는 전략을 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